자, 이번 시간에는요, 450페이지의 감정평가론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요. 감정평가론은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시험에서 반영이 되는데요. 시험 목차는 감정평가에 기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이렇게 세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예, 세개 파트로 되어 있을 때 최근에는 감정평가 규칙에 대해서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출제가 되는 게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감정평가 방식에서 2개에서 3개, 여기서 하나에서 2개, 그 다음에 한 문제, 뭐 이런 식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에서 7개 정도가 언급이 되고요. 계산은 감정평가 방식에서만 계산 논리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는 감정평가 방식은 개요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드리고,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접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을 가게 되면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처음에 들은 용어가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경제나 투자나 금융보다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총정리할 때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이제 기초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 거기 보면 감정평가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법령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할 때는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전체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토지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 중에서 우리가 표준지로 지정된 애들이 있어요. 표준지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그래요. 얘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해서 개별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인데 얘는 적정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법령에 따른 차이점이니까 예,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가액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평가사가 만약에 여기 부동산이 있을 때요. 부동산의 가치를 만약에 6억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6억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오는데요. 아, 요 분류상에서는 우리 현재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제도상의 분류, 업무 기술상의 분류, 요런 것들은, 예, 이전에는 활용을 했는데, 근래는 여기서 활용을 잘안 하고요. 감정평가 규칙에서 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제목적인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될 거예요. 공적인 평가하고 공인 평가라는 것은요,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공적 기관이 행하는 건 공적 평가,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에 의해서 행하는 평가는 공인 평가라고 그래요. 예, 나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가 있을 때 필수적 평가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먼저 도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감정가를 매개로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평가. 근데 임의적 평가라는 것은요, 혹시 여러분은 감정평가를 의뢰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필요할 때, 내가 만약에 담보 대출을 받고 싶으면 담보 가치를 내가 알아야겠죠. 예, 그럴 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걸 임의적 평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수적 평가가 공익 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가 사익 평가에 해당이 되다.
그리고 이제 옆에 451페이지 가면 상단에 지문 4번에 법정평가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대로 행하는 평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토지 수용을 하면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참여해서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명시가 돼 있다. 예, 그런 게 법정평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업무 기술상에 따라 현황평가, 조건부, 기한부, 소급평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요 뒤에서 언급이 되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참고란에 기준 시점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 기준 시점에 대한 거는요. 의의가 나와 있을 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그럴 때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요 기준이 되는 날짜 있죠. 요게 평가사가 대상 물건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요렇게도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표현에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완료한 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건의 규모가 크면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조사하는 기간이 여러 날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3월 2일서부터 3월 5일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마지막에 완료된 날짜가 기준 시점이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가는 규칙상의 평가라고 돼 있죠. 예, 그거를 별표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에 5조, 6조, 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작년 시험에도 여기서 시장가치 기준원칙을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시장가치 기준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 요거를 기준으로 가치를 도출해야 되는데 아,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 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런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이 됐다면 평가사는 평가법인 등은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는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달라고 그랬을 때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요. 원칙은 지금 배우신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다만 기준 시점 현재 상태일 때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제한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지만 불법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기준 현재 상태라는 얘기는요.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경우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예, 그래서 똑같아요. 만약에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부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토지가 표준지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평가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부지 상태라도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게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지로 지정이 되면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요.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어도 이게 설정되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즉 일종의 조건부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기준전 현재 상태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부분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53페이지에 개별물권 기준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개별물권 기준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감정평가는요. 개별평가가 원칙인 거예요. 모든 토지는 다 위치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에 따라 얘는 일괄평가할 수도 있고요. 구분평가할 수도 있고 부분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활용한 거죠. 거기 보시면 개별물권 기준 원칙에서 니은을 보면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원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였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단지 같은 관계도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은 또 잘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죠. 그럼 평가사가 이 전용 부분인 501호의 가치를 만약에 6억으로 평가했다는 얘기는 공용 부분인 대지에 대한 것도 다 반영해서 평가했다는 얘기죠. 이걸 분리해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일괄해서 평가하는 케이스고요. 구분 평가라는 것은요. 이렇게 도로가 지나고 있을 때 도로 전면은 상가로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 한 필지의 토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돼 있으니까 이때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분 평가에 관한 논리는 뭐냐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기 이렇게 정방형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요만큼이 도로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잔여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 도로에 편입된 부분의 보상이 아니라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방형으로 돼 있는데 이만큼 잘리게 되면 여기를 개발하거나 건축할 때 제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상평가를 시행할 때는 요 남아있는 자투리 이걸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대로 있는 상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그때는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예, 평가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454페이지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감정평가는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 예. 거기 보시면 1번에 감정평가업자는 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30회 이때는 감정평가업자라고 그랬고요. 작년 기준했을 때는 이제 감정평가법인으로 다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근데 5번 지문에 봤더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라니까 틀린 거죠. 완료한 날짜인데. 그래서 최근의 시험은 예,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뭐 법정 평가라든가 필수적 임의적 이걸 내는 게 아니라 감정 평가 규칙상의 요 내용을 인용을 하니까 예,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런 내용이고요.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 예, 부동산 가격 이론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이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가치라는 것은 어떤 물건으로부터 창출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가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것은 이건 내구재에 적합한 것이다.
왜? 내구재는 오랫동안 효용이 지속이 되니까. 예, 또는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작용으로 해서 시장에서 지불된 값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할 수 있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가치와 가격에 대한 관계에서 예, 거기 맨 먼저 보시면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고 봐요. 예, 만약에 시장에서 컵라면이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컵라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소모성 재화, 비내구재를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진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원래는 일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괴리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기본적인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하지만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치는 상승하지 않아요. 가치는 본질적인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50평형 이 아파트가 있고요. 15평형 아파트가 있을 때 일반적인 가치는 50평형이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가격이 5억이고 얘가 1억 5천이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게 되면 1인 가구는 50평형보다는 15평에 대한 규모가 작은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얘가 1억 5천이 아니라 1억 8천, 2억, 2억 1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괴리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단기에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다시 균형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라는 거는 화폐를 매개로 해서 가치가 가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가격이 되고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가치라는 것은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로 돼 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가치 이상도 될 수 있고 가치 이하도 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에서 거래가 성립된 것이니까 이미 지불됐으니까 가격은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시 또 세분하게 되는 게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 주는 개념인데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요.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 지불된 거래된 금액을 얘기하고요. 이미 지불됐으니까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고 얘기하죠. 얘가 만약에 오전에 6억에 거래됐으면 이 거래된 가격은 하나죠. 근데 부동산 같은 내구재는 이 가격과 가치를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바탕으로 한 현재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이게 평가 목적에 따라 과세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투자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또는 보험의 대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가치의 개념은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 거기 여러분들이 그 옆 페이지에 457페이지 상단에 예제 있는데. 예, 가치와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2번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요.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4번에 보면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니까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3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 밑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 가격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먼저 부동산 가격은요,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하냐면,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잖아요. 영속성이라는 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에 제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가 가능한 이유는 영속성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돼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게 되면요. 양가로 이번에, 예,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부동산은요, 이 소유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요중에 일부를 전세를 주면 전세권이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자당권이 설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없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돼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은 줄어들지 않는 성격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뭐 맹지가 됐더라도 맹지가 가령해서 택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감안한, 예, 가격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개별 가격을 형성을 해요. 그 얘기는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점에 따라 동일한 물건을 할지라도 거래 내역이 다 틀려요. 원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됐는데 이게 그 다음에는 경매로 넘어가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취득한 사람이 또 자식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건마다의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그 거기 보시면 수요자 경쟁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시장은 시장에 공급이 하나밖에 없어도 수요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격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래요. 하방 경직성은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우리가 마트에 가게 되면 폐점 시간이 가까우면은 수산물은 세일이 들어가요. 신선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신선도를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아 없어진 애가 아니니까 오늘 안 팔리면 내일 팔아도 되고, 아니면 지금 안 팔리면 세를 줘도 되고, 돈이 필요하면 대출받아 쓰면 된다. 이런 사고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저변에는 이 가격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예, 그게 부동산 가격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예, 459쪽에 시장가치라고 나와 있죠. 예, 아까 서두에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시장가치 기준원칙 이런 게 있을 때, 예, 거기서의 설명을 조금 미룬 이유는 요게 다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시장가치예요. 그래서 요 시장가치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자,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여기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건요, 공개된 자유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시장에 참여해서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시장성 있는 물건이 거래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한 대로 호텔이 됐던 병원이 됐던 마트가 됐던 백화점 등은 시장성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거래하신 적 없죠? 병원 거래하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중개업소에 매물로 안 나온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누구라도 중개업소에 가서 매물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예, 그런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됐다는 얘기는요, 시장에 매물이 나왔을 때 통상 3개월 이내 거래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기간이 길어지면 시세보다 싸게, 또 너무 빨리 거래됐다는 얘기는 급매란 얘기죠. 예,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거래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라는 것은 내가 이 부동산을 팔았더니 가격이 뛰더라,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지더라, 그 얘기는
시장 상황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이 거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라는 얘기는 자유의사로 거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한 1년 동안 원리금 여차하게 되면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경매로 낙찰이 되는 가격은 시장 가치하고는 동떨어지겠죠. 예, 그런 것들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예. 이거를 통상적인 시장인데 이게 한정된 시장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인데 가장 비싼 가격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 가격 수준에서 가장 거래 빈도가 높게 나오는 이 그 가격이 시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거기 3번에 가시면 시장가치 기준원칙의 지문 3번을 보시면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가치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해당 시장가치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작년 시험 문제에 틀린 답이 그거였어요. 이거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래서 그게 답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래는 시험상에서 활용하는 게 이런 것들을 위주로 활용하니까 정리를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의 가치 발생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아, 요게 어떻게 보면요. 경제에서의 가격의 이중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건요. 아, 일반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여기도 보시면요. 첫 번째로 가치 발생 요인이 있죠. 재화가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먼저 효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가 있어야 돼요. 여기 요 세 가지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전성이라는 것은 이건 법률적 측면이에요. 이건 부동산 학자가 제안한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면 거래가 종결이 되는데 부동산은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등기 이전, 권리의 이전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성까지도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에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쾌적성과 수익성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쾌적성과 수익성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무한대로 있으면 우리는 굳이 뭐 어느 걸 돈 주고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소성이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할 때, 예, 공급이 부족할 때. 그죠? 예, 그래서 주거 환경이 양호한 곳이 전국에 뭐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육적인 환경이 우수한데, 이렇게 강남 같은 데는 수요가 많이 몰리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효용도 있고 상대적성도 있어도 유효수요, 즉, 그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돈을 주고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해야지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들이 다 있는 부동산이랄지라도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면 가치는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권리의 이전이 자유로웠을 때 이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요. 아, 여기가 시험상에서는요. 예전에는 주로 여기서 나왔어요. 예, 여기서 나왔는데 예, 최근에는 일로 또 옮겨간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뭐냐? 예, 여기도 이 감정평가 규칙상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 이게 경제적 가치인데 시장 가치라고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얘들이 변하면 효용과 상대적성, 유효수요, 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요인은요, 사회적 요인도 있고요, 경제적 요인도 있고, 행정적 요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인플레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특정한 지역의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가 통과하는 역이 새롭게 신설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치가 또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 요인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일반 요인이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 그다음에 행정적 요인에다가 자연 조건까지 포함시킨 거를 우리가 지역 요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거주할 때 보게 되면요.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나 소득이나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들죠. 부동산 가격이 이제 높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죠. 그 모여 살면은 같은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고 아이들 같은 고등학교 보내고 같은 마트를 이용하고 비가 오면 같이 우산 쓰고 다니고 눈이 오면 같이 눈을 치워야 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요. 인근적이라는 것이요. 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이게 유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평가사가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가정이에요. 예,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이렇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그거를 이제 풀어서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를 가치 형성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460페이지에 이 거기 박스에 있는 일반적 요인의 분류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의 종류는 예, 외우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예, 대신에 이제 461페이지에 가면 거기 하단에 6번에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 있어요. 별표를 하시고, 예,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 있는 가격 재원칙서부터 해서 감정평가의 뒷부분까지 예, 마무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금융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가격 이론까지 와서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요 처음에 듣는 내용은 언제든지 용어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만 이해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예, 생소한 파트는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 좀 느끼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너무 예,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의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예, 감정평가의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